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최고의 은혜와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과연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그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홍콩의 어떤 큰 재벌은 7살 난 자기 딸 생일 선물로 500억이 되는 이 블루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딸에게는 핑크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가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그와 같은 특권과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블루 다이아몬드나 또 이와 같은 어떤 이세상 쪽에서 말하는 금수주로 태어난 사람들보다도 더큰 선물 은혜를 받고 또큰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1월달 하나님과 사김 있는 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런가면은 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또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새로운 기쁨과 행복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또그 사김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서로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죠.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됐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좋은 분들과 많이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이제 배워갈 때 어떤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어떤 그런 배움을 통해서만 이 신앙을 배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음의 선, 선배들 그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들 또 그들이 하는 어떤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서 배워왔고 또 그런 열정을 배우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겠죠. 기도할 때나 그런가 하면 예배 드릴 때나 또 말씀을 보고 전도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 통해서 그들을 보고 배우고 변화된 사람들 그들의 많은 간증들을 이제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 알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주변에서 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어떤 분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 열심히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그런 사람들 통해서 선도 받은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 새벽형 인간이 되는 거죠. 새벽형 신앙인들이 됩니다. 진실하고 참된 신앙인들을 만나면 어, 그들과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또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또 우리 사회 생활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나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어떤 어떻게 하다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면은 또 그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서 어린 아이들, 특별히 어렸을 때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만남, 가장 최고의 그 특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가장 최고의 만남이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이 회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 가장 우리가 우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뭐 몇십 년 신앙생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과 행복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은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렇게 지내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순간, 그 모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냐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이와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문제 그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은 어, 구절에, 특별히 구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밉부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니까 어, 하나님은 밉부시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밉부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어, 순수로 대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 밉부시다. 하는 것입니다. 미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뭐 신뢰할만하다, 믿음성이 있다, 믿을만하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신뢰할만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거죠. 먼저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시고, 어,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죠 우리 모든 삶을 다 그분께 맡기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믿고 의지할 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이전에는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해서 정말 이전에는 또 하나님과 원수지 하고 뭐 하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하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의 주님과 이 교제케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어, 무역과 이 상업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뭐 융성했죠. 그리고 이 부와 이 사치가 아주, 어, 많았던 이 도시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가면 우상이 많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신전 중에서 유명한 신전 있죠. 어, 그 신전 가운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그들의 어떤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의 관계를 갖는 거죠. 그를 통해서 종교를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어, 사람들의 얘기할 때마다 그런 이제 유행어가 있어요. 어, 고린도 사람답다, 뭐 고린도 사람이다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어, 방탕한 자들을 일컫는 말로서 어, 그들이 어, 이와 같이 방탕과 타락에 아주 어, 찌든 사람들을 일컬을 때 고린도 사람답다.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말을씁니다몇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도 비슷한 어, 그런 말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검사스럽다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어, 그것은 이제 한국, 한국 국어 사전에도 나와 있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어, 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논리 없이 자기 주장만 대풀이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때 이제 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비꼬는 말로 멋멋스럽다라는 뭐, 뭐, 얘기를 하죠. 어, 이제는 우리도 뭐 맹종스럽다 막 이런 얘기도 한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렇게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어, 오늘 우리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성도. 어, 그러면 성도스럽다, 성도다움이란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에게 성도다움 성도스럽다는 라 말을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와 닿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성도다움,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요즘 기독교가 하도 핍박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욕을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나쁜 의미로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이 말하는 이 성도다움이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할까요? 과연 목사 다음이라는 것은 어떤 목사를 일컫는 말일까요? 이제는 우리는 개혁할 때 그런 구호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개혁의 성도들은 정말 예배가 예배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가면 하 교회가 교회되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보여야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릇의 공생이가 재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성도는, 성도가 성도스럽다는 말은 성도가, 성도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되냐면 바로 주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도죠. 개혁 성도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다음. 어떤 모습일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한번 얘기해, 봤을, 어, 여쭤봤습니다. 과연 목사다 움이란 것이 어떤 모습일까?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원자죠. 또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또 영혼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더나가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사다움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내가 과연 개혁 성도다움다음가 나는 과연 개혁 목사다움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어,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린도 교회의 교인들, 특별히 교린도 교회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고 또 일상 풍습을 쫓아 살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지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사람들을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그리스와 교제하게 하시고 사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전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1편 어, 아, 8편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어, 읽겠습니다. 10편 8편 4절 5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아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유대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들은 행복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럴의 심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품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관계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능을 이렇게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던 우리였지만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왕이 되시는 거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심령을 통치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과연 그 나라를 침범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심령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 심령을 쳐들어올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자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때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요 또 은혜요 특권인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꿀이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못하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라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보고 싶죠. 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겠죠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참신앙인은 지식적으로 또 어떤 이론적으로 뭔가 성경을 지식을 아는 그런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어떤 영적 지식을 많이 알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참 신앙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님을 닮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귐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뭐 코로나 이전의 시대의 이야기지만은 어, 그때. 어 아, 젊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어떤 배우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티켓을 사기 위해서 밤새도록 텐트 치고 거기서 죽, 죽 어,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 이렇게 텐 어, 티켓을 사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을 어 어떤 행동들이나 또 어떤 그런 패션들 그걸 보고 닮으려고 막 노력을 하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만 닮으려 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얼마나 예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정말 예수의 모습을 닮아 가려면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게 될때 주님을 더 닮아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온전한 사귐을 가져야 되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또 그렇게 만날 때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 이로하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을 그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고 그 뜻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인도하고 동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개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정말 할령 없이 우할령 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남, 내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기 원하고 저도 그것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신 하나님의 뜻그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온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어 11장 아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 1절를 보면 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신의 산을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왔을 때그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윤택하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이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이 힘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또 하나님과 많은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그 삶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과 닮, 하나님을 닮지 않냐고, 또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 말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 말, 말마다 그 말이 가시가 된다든지 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 할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영과 가까운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해를 베고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죠.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과 온전한 교제와 사귐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도 가까이 한다면서도 마음이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런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 행하시지 않느냐?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추리급시키고 홍해바다를 또 가르고 40년 광야생활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다 너를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는 거죠 친근히 하라 오늘 이 친근히 하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마치 장세기 2장 입사진말씀에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한몸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욕기에서 10 고장 20절 말씀에 살이 뼈에 붙어 있음 같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이 친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살과 뼈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뼈와 살이 분리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밀착되고 하나된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친근한 관계가 되시길 추원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 가족들끼리 이런 친근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개혁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가, 우리 어, 어, 개혁 식구들끼리라도 이런 친근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근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오도 하나님께서 그들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심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자 입을 봉합을 해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어, 정말 이와 같이 그 유기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은 불혹 비록 풀뭇불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스테반은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죽음을 능히 건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죽음의 순간이었지만 은 우평보좌에 계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하나,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친근히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또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어, 일평 우리 2021년도 한해 어, 정말 이 한해는 하나님과 친밀한 한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는 한해가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어, 정말 우리 결단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와 같이 올 한해는 하나님과 친밀한 한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갖는 한해. 그 생명의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생명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이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없애야 되는 거죠 이 사귐의 근본 바탕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더 이상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이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것을 깨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요한 일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이죄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꺼려집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가 스스로가 아, 좀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에덴동산은 에덴동산이란 자체, 에덴이란 뜻이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곳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가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기쁨의 동산이었고 평화의 동산이었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듯이 바로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고 평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강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부유와 평 어, 풍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오히려 평안이 깨지고 두려움이 오게 된 것이죠. 기쁨이 깨지고 슬픔이 오게 된 것입니다. 부유와 풍요가 깨지고 가시 엉겁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재물을 보내주시고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이 친밀한 관계, 에덴 동산에서 이 행복한 관계, 이 에덴 동산에서 이 기쁨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냐마 다시 회복되기 원하시는 거죠. 다시 온전히,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레스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리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성령의 감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화목한 관계, 또 친근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 너희는 나의 친구다. 우리의 최고의 친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귀한 복이냐는 것이죠. 오늘 29장 찬송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시라고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가장 정말 최고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와 같은 기도의 관계 계속 대화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교,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계속 사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지금 각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은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없죠 돕는 몇 분만 계시고 이전에 그렇게 새벽마다 저녁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오늘 올해 2021년도 한 해는 이렇게 정말 주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기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이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부진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 그렇게 그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 기쁜 사귐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품기 원하지만은 또 우리 마음이 변하죠 이런 것들을 유지해, 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주님과 우리 관계를 더 화목시키고 화평케 하고 더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오신 전능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스가리에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바로 성령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이 사김과 교제는 내 힘만 가지고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열정만 가지고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온전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도록 후원하시고 돕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아, 말씀을 몇록 하겠습니다. 아, 톨스토이의 그 책에 보면은 그세 가지 질문이란 단편 집이 있습니다. 단편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한 왕이 인생에 풀지 못하는 어떤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이 문제를 풀기를 위해서 답을 구하는 이 과정을 그리고 있는 글입니다. 그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고 찾고 찾다가 어떤 성자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내용이죠. 과연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비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이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때입니다. 바로 이게 현재기 때문에, 살아있는 순간은 이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기억에만 있고 추억에만 있는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어떤 형체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의 어떤 소망만 있는 것이죠. 현재 에 살고 있는 이 현재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개혁의 공동체 식구들.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현재 같이, 같이 함께 살고 있는, 함께 사김을 갖고 누리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개혁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가장 최상의 도움을 주고 또 섬기고 또 사랑을 베푸는 일. 그게 가장 최고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 시간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가장 이 중요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는 인만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오셨어요, 아예. 바로 우리가 가장 최고로 중요한 일은 그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상임을 누리는 일 이게 가장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뭐냐? 뭐 돈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고 행복은 주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올한해 2021년도 한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 어쨌든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어로 다시 시작합니다. 정말 그내 삶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사귐을 갖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충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그한 해가 될수 있도록 그 어떤 해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한 해가 될수 있도록 예수 기도하고 나의 삶의 중심 우리 가정의 살림의 중심, 우리 개혁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